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 수시 합격에서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 뭐냐? 일단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고 또 우리가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나중에 합격자 통보가 왔을 때 화면에 자신의 주민번호와 수험번호를 딱 입력하면 합격했을 때 이런 화면이 뜹니다. 축하합니다. 이런 화면이 떠요. 떨어졌을 때는 불합격입니다. 이런 화면도 뜨고 과거에 충남에 있는 어떤 대학은 사랑합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런 것도 썼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가 합격 되죠. 추가 합격. 자, 입시의 최고는 뭐냐? 추가 합격입니다. 추가 합격. 왜 추가 합격이냐? 수시는 6번 쓰고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아야 돼요. 수시 6번 쓰는 거 알고 있죠? 정시 몇 번? 3번까지 쓴다. 근데 어떤 친구가 전문대를 7개 썼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문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인데 내가 공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했어. 그리고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보니까 한 서울대 갈 성적이 나왔어요. 공군사관학교 포기하고 서울대 정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네 번째 보세요. 특수대학 수시합격 정시 지원 가능. 여기서 말하는 특수대학이 어딜까요?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사관학교, 경찰대학, 그 다음에 한국예술종합대학 이런 대학들, 특수대학들은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에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시 6회 제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보면은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수시 6회, 정시 3회, 수시 합격, 정시 지원 불가, 반대로 일부 대학은 가능. 요건데 중요한 건 이제 수시 6개를 쓴단 말이에요. 6개를 썼을 때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6개는 고르게 써야 돼요. 6개를 어떻게 쓰느냐? 안정권만 써도 안 되고 너무 상향만 써도 안 되고 이것이 골고루 배치가 돼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선생님 학교에 2.5등급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었던 이과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좀 쫄았어. 그래가지고 국민대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국민대학교도 붙을까 말까 하다라는 판단이 서서 이 친구가 국민대학교를 넣고 주변에서 야, 국민대학이랑 비슷한 숭실대학도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숭실대학도 넣었어요. 야, 국민대 숭실대를 넣었으니 역시 성적대가 비슷한 세종대도 넣어서 혹시 셋 중에 하나 붙으면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세 군데를 넣었어요. 그래서 세 군데 넣고 나니까 또 불안한 거야. 여기 셋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합격선이 낮은 광운, 명지, 가톨릭 이렇게 하나 넣자 해서 6개를 넣었는데 놀랍게도 6군데를 다 붙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다 붙은 다음에 이제 등록을 해야죠. 그 중에 한 대학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할 때 돼서 이 친구가 학교에 와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6개의 대학을 어디를 등록을 하든 어디가 좀 더 좋고 어디가 좀 더 낫고 하는 개념이 없을 만큼 비슷한 대학이 6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국민대학을 다니면서 반수처럼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1년 전에 학생부 생활기록부가 있으니까 그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떨어져도 좋다라는 심정으로 경희대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결국 그 경희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1년 만에.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생각하면 돼? 차라리 재학생일 때 6개의 카드 중에 하나는 경희대를 넣고 나머지 대학들은 적정선과 하한선을 만들어서 썼으면 1년 먼저 그 대학을 다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잡을 때 이렇게 상향선 또는 하향선을 잡을 때 뭐가 중요하냐? 수시에 내가 어느 대학에 합격했는데 수능을 보니까 너무 잘 나왔어. 이러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능 성적의 최고점이 뭐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정시를 쓴다면 어디쯤 쓸 수 있다 해가지고 정시 최상향급을 기준으로 두고 그것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시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결국 3월, 4월,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그리고 앞으로 볼 9월 모의고사 같은 이 모의고사와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시 예상선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대체로 또 모의고사 성적으로 분석할 때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또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저 똑같은 성적이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고 3월 달에 나타났던 성적이 점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모의고사 때 97%의 백분위를 보여준 학생. 그런데 6월 모의고사 가서 92%가 됐어요. 평백이. 그러면 쭉 보시면 그 수능에서는 결국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를 지키는 수준, 그러니까 3월까지 회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모든 성적대에서 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 97%는 워낙 높은 성적이니까 떨어진다고 하지만 지금 67% 낮진 않지만 67%도 떨어질 곳이 있어요. 찾아가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떨어진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97%면 정시로 갔을 때 서연고급에 해당이 되는 수준인데 92%면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급에 해당하는 성적이에요. 그래서 수시에서 이 친구가 나는 97%야 라고 생각해서 원서를 6개를 쓰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건동 쪽의 대학을 정시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대학을 만약에 고르게 지원을 한다면 수시에서 어느 정도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나은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다음에 80%대가 서울권의 마지노선이 해당되는데 이 친구도 이제 수도권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조금 더 낮은 수준의 대학 내지는 수도권에서 인지도가 높은 대학을 찾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마지노선인데 역시 이제 비수도권을 갈 수도 있는 수준으로 수능 성적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대학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6월과 9월 모의고사에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시험이 있고 모의수능평가라는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가 똑같은 모의고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3월 달에 본 시험은 전국연합이고 6월에 본 시험은 모의수능평가예요. 뭐가 다를까요? 출제기관이 다르고 응시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출제 기관은 전국연합은 교육청 출제고 모의 수능은 수능이 출제되는 교육과정 평가원 출제고 전국연합은 고3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모의 수능은 신청자 모두가 그래서 재수생들도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전국연합 평가하고 모의 수능 또는 수능하고 차이가 많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 보시면 지금 다른 건 괜찮아. 국어나 나머지는 괜찮은데 지금 수학 한번 보실까요? 수학이 58점입니다. 전국연합에서. 즉 재학생들끼리 본 시험에서 58점인데 등급이 3등급이에요. 그럼 학생이 스스로 아 나는 수학 3등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수능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실제 수능에 가면은 58은 지금 여기 4등급에 걸려있죠. 얘는 4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내가 똑같은 수준의 수능 성적이 나오면 등급은 떨어질 수 있다. 왜? 위쪽으로 그 상위권 재수생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대학 원서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 전문대학교의 경우에 소신껏 자신이 원하는 전공만 찾으시면 돼요.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도 지금 합격선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전문대학인데 자 보세요. 모집인원 뭐 다 보시고 맨 끝에 합격 컷. 자 산업경영공학 보니까 몇 등급이다? 8.8등급. 8.8등급 맞기가 엄청 어려운 거 아시죠? 8.8등급이면 성적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9등급 8등급. 이게 바로 8.8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서 하위 4% 안에 드는 대단한 학생이 가는 곳이 바로 여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전문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본인이 가장 가고 싶은 학과에 소신껏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수능을 끝까지 준비해서 4년제 내지는 전문대는 최후의 보루로 놓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학의 목표를 세울 것이냐 전공의 목표를 세울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공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동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특정한 전공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원서를 쓸 때는 주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때 만들었던 그런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의 그 전공들은 대부분 인기가 좋은 학과들이니까. 그래서 원서를 쓰실 때는 그 인기 좋은 특정 학과도 중요하지만 6장의 카드니까 그 가운데 일부 카드는 유사 학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공도 중요하지만 대학을 목표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 세 번째 보시면 대학에 요즘에 각 대학들이 부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은 말 그대로 부전공인 거고 복수전공은 학위가 두 개가 나오는 거고 전과는 내가 예를 들어 국문과를 들어갔다가 2학년 때 경영학과로 과를 옮기는 거예요. 그 전과도 요즘에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과가 안 되는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와 성균관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이 지금 전과가 허용되어 있으니까 이런 전과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로에 맞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생명공학을 목표로 준비했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동물자원, 식물자원, 식품영양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로에 대한 너무 구체적인 학과보다는 계열적인 방향이 맞으면 된다. 그래서 학과를 좀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6장의 카드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